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현재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경남 거제와 부산 인근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미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황. 태풍의 여파로 충북, 경상도, 강원도에 50에서 150mm, 경남 해안과 강원 영동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상가 앞, 한 남성이 택시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치고 담뱃갑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는데요. 이 모습이 CCTV 관제센터에 그대로 포착되면서 결국 폭행을 한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3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의 생활용품 매장. 한 남성이 물건을 고르는 여성의 옆에 다가가 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손님이 남성의 바구니를 뺏어드는데요. 몸싸움 끝에 손님은 바구니에서 열쇠 모양의 물건을 꺼내듭니다. 알고 보니 소형 특수 카메라를 바구니에 넣고 불법 촬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67명이었는데요. 결국 남성은 매장 직원 3명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는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습니다. 국적 이탈이란 복수 국적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들의 병역 면탈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추신수 측은 병역 문제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네요. 뭐 추신수 선수 상당히 많은 그 인기가 있는 야구 선수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적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병역 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현을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뭐 사실 뭐 병역 문제가 워낙 우리 또 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추신수 선수의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지금 미국으로 일찍 갔죠. 네. 2005년도에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 뛸 때 이제 첫째 아들 미국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팀을 옮겨서 둘째 아들을 출생을 했는데 이제 복수 국적자가 되죠. 일단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일단 한국 국적이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이제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되니까 아 결국 이 두 아들 나중에 군대 안 가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됐는데 일단 추신수 선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난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만 살아왔고 지금 우리나라의 병역 뭐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쭉 미국에 살겠다는 의사를 표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이탈했던 것이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결정한 문제인데 이게 왜 병역 문제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뭐 추신수 씨의 이제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병역 관련된 부분에서 예민하죠.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상황실에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생활용품 매장에서 이제 바구니에 특수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셨지만 어떤 여성이 서 있는데 남성이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들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바구니 속에 이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넣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짜잔하고 저기 지금 나타난 여성이요. 예, 예. 여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눈썰미가 좋고 그런 이 여성분이 나타나고 저 사람 가방을 그냥 강제로 현장에서 압수해 버리네요. 예. 그리고 그 바구니 속에 있는 그 이 소형 카메라,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도 압수를 딱 해요. 근데 이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했던 여성들 몰카하다가 걸리면 내가 꼭 잡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여성분이래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저 범인은 좀 걸린 것 같고 예. 현장에서 카메라 뺏은 다음에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세 명이 그 매트 저 마트 매장 직원들이 예. 딱 잡았어요. 예. 그래갖고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보면 예. 얘기한 것처럼 20대 여성이 언젠가는 내가 몰카범을 잡겠다고 하면서 대범하게 다가서 저 몰카범을 잡았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